못 맞추고요. 오늘은 꿀벌이랑 같이 동화체 타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동화체 타워가 이 시나모를 만든 제작자분이랑 대중교통 타워를 만든 제작자분이 같이 만든 타워래. 좋아. 피노키오는 타워를 깨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세요. 헨젤과 그레텔은 이런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의 집에 갇혔어요. 타워를 깨서 헨젤과 그레텔을 구해주세요. 근데 누구를 구할까 우리? 헨젤과 그레텔. 그래. 우리 헨젤과 그레텔부터 구하자.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데?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늙었는데 헨젤과 그레텔 어리니까 어린 친구를 먼저. 말렁심이네 진짜. 근데 야, 이거 인정한다 솔직히. 가자. 헨젤과 그레텔 그래. 먼저 우리가 이제 구하러 가보자. 그래, 원래 어린 친구들 먼저 구해야 돼. 이 많이 뭐야? 과연 이 악당은 헨젤과 그레텔이 맛있는 음식을 따라갔어요. 냠냠냠. 야, 우리 헨젤과 그레텔이냐 혹시? 냠냠냠. 그레텔 여기 과자가 있어. 냠냠냠.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니냐? 이 정도면 마녀님 내장이 부들떠. 여기다. 여기야. 골레텔 여기. 여기. 이쪽으로. 여기 슉. 이쪽으로. 슉. 가면은 또 이야기가 있어. 야, 이거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 진행되면서 가는 그런 타워인가 봐. 나 왜 이야기가 안 보이지? 있어. 아침이 왔어요. 짹짹.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아직 마녀의 집에 갇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야, 갇혔대. 야, 우리가 갇힌 거야, 아닌가? 우리 아니야.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지금? 그래, 난 갇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러 간다고.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하세요. 저거 혹시 함정 아닐까? 계세요, 여러분. 야, 저기가 함정이었는데? 여긴가? 여기 두 개가 함정이었어. 너무 대놓고 함정이었어. 그렇게 말하면 속은 내가 뭐가 되니? 아니 솔직히 너무 대놓고 함정이었거든? 근데 맞아. 그래서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 근데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속은 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래. 인정. 야, 이거 시나무를 타워에서 보지 않았냐? 냠냠냠. 그런 거 같은데. 헨젤과 헨젤과 언지너가 누구지? 그레텔. 야, 아파. 헨젤과 그레텔. 여기 뭐였지 원래? 헨젤과 그레텔 뭐 있었는데? 헨젤과 그레텔? 우리 예전에 옛날에 막 그 동화 이런 거 이름 막 카드 깝죠 체리 이런 것처럼. 헨젤과 그레텔 맞는 거 같은데? 헨젤과 그레텔 맞나? 못된 마녀, 너 무슨 색으로 갔냐?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지. 여기다! 이 자식 잡아라! 이 머리채를! 이 머리채를! 나 꿀밤이야! 나 꿀밤이야! 아니 왜 마녀 인척 그랬어? 장난이지. 진짜. 여기 어디지? 여기? 야, 나 여기 마녀의 끄는 솥단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독극물인 것 같지? 그니까 헨젤과 그레텔이 갇혀있는 마녀의 숲속이라는데? 마녀의 독극물 속이 아니고 숲속이었어요? 독극물 속이. 마녀다! 야, 근데 마녀 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냐? 얼굴색만 바꾸면 이쁠 듯. 눈이 초롱초롱해. 너희들이 그렇게 밟고 지나가서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야, 근데 좀 마녀가 귀여운데? 제가 볼 땐요 지금부터 시작은 아니고 곧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 슬픈 말 하지 말아요. 마녀님, 곧 끝날 듯 싶습니다. 어떡해요. 마녀가 마법을 부려서 블록이 작아졌어요. 조심히 가세요. 이래서 작아진 거구나. 너무 귀여운 마녀씨, 블록 좀 더 작게 만들어도 돼요?
될 것 같아요. 마법이 초보인가요? 본격 마녀 놀리기. 마녀 씨 마술 좀 잘 부려봐. 마녀 얇았고요. 근데 진짜 얇아졌네 좀. 얇아졌는데 하지만 하필이면 타워 고수를 만나가지고 이거 너무 쉽게 깨겠는데? 어? 그러니까 야, 진짜 잘했잖아. 없으면 모를까. 아니 발포는 아예 없니? 야 죄송해. 이런 마녀한테 당한 자가 아니. 그래. 발포 다시 커졌어. 마녀 힘이 약해졌다. 이거 약해졌어. 이거 역시 초보라 그런가? 조금만요. 와 마법이 풀렸다. 근데 날씨가 왜 이러죠? 글씨는 왜 이러죠? 완전 맑은데 나? 바닥이 좀 흐리지 않아? 그래 나 완전 맑다 생각했는데 이거 흐린 거였어? 없어진다! 구름이 꼈는데? 잠깐만 날씨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끝나는 거 어딨어요? 이러고 끝나기 있어요? 우리 못 구한데. 그렇게 헨젤과 그레텔은 잡아먹혔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잡아먹혔습니다. 끝! 깨끗해. 말도 안 돼. 우리 할아버지라도 구할까? 그래 할아버지 구하러 가자. 할아버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네. 할아버지부터 구했었어야 했는데. 그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이 할아버지가 이미 그거야. 이미 지금 위급한 상황에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제일 먼저 잡힌 거 같아. 저한테 피노키오 코. 야 인정. 피노키오 코다 진짜. 저한테 피노키오 입. 뭐야 너 좀 똑똑했다. 에헤. 너무 찢는 건데 갑자기? 여기구나. 빨리 살려주세요! 뭐지 되게 못생겼어! 꿀밤이 이상해졌어요! 뭐지 되게 못생겼어! 저 밑에 있는 제페토 할아버지 닮았나? 피노키오인가 저거 혹시? 피노키오네! 피노키오가 됐어요! 진짜 피노키오 됐어. 완전 사각이야. 사각 인형이야. 사각 사람. 나는요 피노키오. 그 피노키오 노래 어떻게 불러 자루야?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는걸? 피노키오 노래? 멈춰봐. 우와! 야 이거는 이거 진짜 못생겨졌는데 심각한데? 너무 무서워. 피노키오. 너무 무서워 꿀맘마. 야 무릎을 찍잖아. 안녕. 야 뒷걸음 미친다. 야 떨어뜨려 뒷걸음 미쳐가지고. 안녕 피노키오야. 여기까지 오다니 수고가 많았어. 할아버지는 고래 뱃속에 있어. 꼭 찾길 바랄게. 아참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해놓을게. 그래 먹고 가면 안되나요? 저 너무 배고픈데. 스파게티 먼저 주세요. 스파게티 먼저 먹고 가면 안돼요? 할아버지 탈모예요? 빼빵 나는데? 빼빵 났어. 마음에 조금 찍히는걸? 피노키오랑 같이 가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자꾸 스파게티 달라고 뗐어가지고 땜빵 났나봐. 땜빵 빨리 오세요 자루씨. 나 할아버지 구할거야. 그 모습으로 가면 놀라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나쁜 길로 유혹하는 여우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걸 밟고 여우 지나가면은 우리가 유혹당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여우 좋아. 야 피노키오 빨리 와! 돈이다. 유혹당했어요. 돈은 무사해요. 하지만 제베토 할아버지를 아직 못 찾았는데. 야 돈이 어딨어? 내가 챙겼어. 가자. 돈이다. 예스. 야 조심하세요. 짜부! 저 이를 보세요. 고래? 고래가 있어요. 아저씨한테 듣기로 고래 뱃속에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 위에 고래 지느러미가 살짝 보이거든? 좋은 방법 고래 그냥 먹자. 야 그럼 할아버지도 먹는 거잖아. 그건 안 되지. 제발. 야 이거 왜 이렇게 돌려놨어 이 자식아. 너 어디 갔니? 뭐야 너 거기 너왜 뒤에 있어?
하고 있었냐? 야! 지금 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나 당연히 너 가 있을 줄 알고 확인하니까. 자, 당연히 가짜래요. 뭐 너무 찾기 싫은데? 내 콧노래. 똥 꼬고 있다. 무슨 노래 부른 거야? 아무튼요. 그러고 보니 지금 고래 뱃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할아버지. 아 여기 고래 뱃속이야. 우리 고래 뱃속 이거 입인가 봐. 고래, 무슨 용? 야 고래 위 아니야 여기? 우리 혓바닥 통하는 거 아니야? 고래 이빨이래. 저 피가 달린 거 아 이거 이빨 맞네. 그럼 이거 혓바닥인가 봐. 아, 잇몸인가? 잇몸이지. 야. 오. 할아버지 고생이가 갈게요. 이쪽인가 봐. 함정 아닐까? 꼴로키오 갑니다. 꼴로키오. 아 여기 맞은 바보 빨려와. 아 막혀있구나. 꼴로키오 갑니다. 아 꼴로키오 할아버지 깜짝 놀라겠어. 뭘 먹고 그렇게 살쪘냐고. 인간이 됐냐고. 야 이거 뭐야 이거는? 고래 식도를 타고 들어가고 있나봐 우리. 그런가봐. 축하해요. 여기 있는 고래 뱃속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제코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죽어요. 역시 고래. 고래 똥인 것 같다. 꼴로키오 꼴로키오. 잠깐만. 저 꼴로키오. 근데 이것도 갈 수가 없는 길이 끝인데? 이거 잡아먹히는 엔딩이네. 아 그러네. 나도 먹힐게. 아!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피노키오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도 구해보려고 했고 헨젤과 그레텔에서도 헨젤과 그레텔을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 누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심파괴 아니네 이 정도면. 동심파괴. 여러분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